안녕하세요. 엽성교사 이경신 메리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29장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You ate no bread and drank no wine or other fermented drink. I did this so that you might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Fermented 음료 양조주를 말합니다. Ferment 하면은 동사로 쓰면은 발효되다, 발효시키다입니다. 저 역시도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않습니다. 네, 떡도 하느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셨음은 하나님 여호와 이신 줄을 너희의 하나님 오직 주 예수 주 하나님께서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였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When you reached this place, Zion king of Hesbon and Og king of Bashan came out to fight against us, but we defeated them. 여기서 defeated를 형용사로 하면 패배한 그런 뜻이 되지만 defeat, 동사로서 전쟁, 시합, 대회 등에서 상대를 패배시키다, 물리치다, 이기다 이 뜻입니다. But we defeated them.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지요. 8절 말씀,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We took their land and gave it as an inheritance to the Reubenites, the Gadites, and the half tribe of Manasseh. 여기 half tribe of Manasseh라고 므낫세 지파는 반쪽 지파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Carefully follow the terms of this covenant, so that you may prosper in everything you do.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carefully follow, 정말 정말 조심스럽게 follow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that you may prosper, 번창하게,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In everything you do,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도록 해야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All of you are standing today in the presence of the Lord your God, your leaders and chief men, your elders and officials, and all the other men of Israel. 여기서 chief 하면은 형용사로 주된 계급 직급상 최고위자를 chief가 됩니다. 그리고 명사로서도 단체에서 최고위자 최고장을 chief 명사로도 chief가 최고장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런 규례와 명령들을 온전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